저는 치료 도우미 견으로 또 키워야 되다 보니까. 야! 엄마 그거 아니야? 애들이 어느 정도 다 컨트롤은 가능해서. 뭐라고요? 컨트롤이 조금 어느 정도 가능해서. 이리오세요! 기가 막히죠? 컨트롤 해줘.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컨트롤은 가능해서. 야! 뭐하는겨! 빨리 오세요! 컨트롤이 되나요? 네. 왜 스스로를 가두신 거죠? 재우고 싶어서요. 저도 좀 잠깐만 쉬어야 되니까. 네. 잠들었죠? 네. 어느 정도 가요, 평화가? 나중에 좋은 치료견이 될 수 있을까요? 아,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치료견이 활동한 지는 벌써 한 4, 5년? 이런 거를 보고 놀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. 전혀 안 좋아해. 제가 발을 꾹 눌러볼 거예요. 불편한 감각을 일부러 줄 거예요. 우리는 이쁘다가 되지만 꼬집어버려, 뜯어버리거나요. 그런 상황도 견뎌내야 되거든요, 치료견이라는 게. 여기 이제 세게 꾹 누르면. 진짜 세게 눌렀거든요. 얘 통점이 없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피디님 한번 눌러봐요. 나 진짜 억울해서 그래. 미안해. 진짜 아무렇지도 안 하네. 이게 진짜로 자질이 좋은 강아지라서 그래요. 지금은 애기들이 어리고 미성숙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훌륭한 치료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